저 안디옥 교회.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많죠. 그죠? 그런 교회에 어떤 유대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면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네. 자,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받으라고 준 율법 중에 하나인데요.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렇게 남자 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내려온 관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1500년 전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요, 어떤 막 저기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통해서 이스라엘 들어갈 적당한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좀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그런 규범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또 음식 규례도 주셨죠. 뭐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그리고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좀 제대로 사람답게 살아야 될 그 규범을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오면서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게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없다?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은 지키려고 노력하라는 거지. 어떻게 다 지켜라고 하는 거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한 사람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니까 너 나중에 이 세상에서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려면 착하게 살아야 돼. 좀 잘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너 호적에서 뺄 거야 이렇게 안 하죠. 그죠? 그래도 내 자식, 이래도 내 자식인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이래라 하면서 주는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오면서 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또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는 벌이 있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한 형벌에 빠지는 이 백성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자, 구약시대에는 이제 많은 백성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제단 위에 놓고 피를 흘리면서 나의 죄를 사하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다시는 백성들이 이런 제사를 지내지 않도록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자, 신약시대 이후로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짐승을 또 제단 위에 올려놓고 피를 흘리면서 제사받게 해주세요 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를 폐하시고 모든 율법의식을 폐하시고 음식 규례를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새로운 은혜 시대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해도 되고요. 단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제 문제는요.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인 것을 증명했고요. 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오려고 애쓰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쓴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리고 그런 음식 규례라 의식법을 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가 안타까우냐면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이 관습을 놓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백성 할례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걸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안디옥교회에 왔습니다. 안디옥교회에 있는 많은 이방인 성도들. 자, 이방인 성도들은 할례가 뭔지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가서 떵떵거려. 너희들 할례 받아야지 하나님 백성이야. 할례 받아야지 구원 받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 받는다고 가르쳤습니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가르쳤습니까? 여태까지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무슨 말이 맞아? 어떻게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어떤 사람들, 유대인 어떤 사람들 와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 이 말을 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를, 거짓 형제들이라 그래. 이 교회를 해치려고 들어온 자라고 아주 그냥 따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이제 이 성도들이 궁금하잖아요. 과연 어느 말이 맞는가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자, 이들의 모체인 가장 먼저 생기고 가장 권위 있는 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거긴 사도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예, 권위 있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자. 이제 거기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자,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사도와 장로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회의는 총회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아주 그냥 중요한 회의를 소집을 해서 사람들이 회의를 한 결과 결론을 냈습니다. 어떤 결론을 냈을까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 받는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으면 구원 받는다. 어떤 걸까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기독교 기본 교리인데요. 이신득의. 이 글을 이 믿을 신, 득, 얻을 득, 의, 의롭다 할 의자인데, 믿으면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기본 교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으세요. 이것을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뭐 믿어야 되냐, 말을 할례 받아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권위 있는 기관에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것을 결정을 했는지 우리 한번 그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9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7절에 보시면 누가 얘기하는 것을 기록합니까? 베드로예요. 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위 있는 사람이죠. 이제 그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죠. 이제 그 정도로 권위 있는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베드로가 하는 말의 중점이 뭡니까?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할례 안 받은 자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그 현장들을 베드로는 보았고 그것을 하나님 인정한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믿으면 구원받지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베드로는 합니다. 자, 8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자, 그들에게도 우리에게와 같이, 우린 유대인이죠.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 누구죠? 이방인에게도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 백성 된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할례 안 받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 되는 조건에는 할례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9절에 보시면은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는다. 그들, 이방인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차별하지 않, 똑같이 하나님 백성 삼는다는 얘기를 베드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그냥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 백성은 할례 받아야 된다고 믿고요. 하나님 백성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삶을 평생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믿게 했다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굉장한 사건이 있었죠. 자, 사도행전 10장에 여러분들 그 사건 아십니까? 이방인 누구죠? 고넬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 하나님께서 자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셔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많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현장을 베드로가 보았잖아요. 그 현장을 보면서 베드로가 확실히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이방인을 선택하셨구나.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해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 현장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딱 내리에 박혀 있으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을 택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았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예, 구원, 11절에 보시면 구원받는다. 자, 이 말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를 이제 계속 베드로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시험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어떤 사람 유대인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지 너 구원받아 이 얘기하는 그 다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당신 틀렸어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맞아?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해버린 거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되게 아파서 병원에 가요. 어떤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습니다. 진찰을 받습니다. 그 의사선생님 그러죠. 수술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금방 수술합니까? 어떡하죠? 딴 병원을 또 가봐요. 그 말은 그 의사선생님 말 믿는다는 게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근데 딴 병원 가서 또 진찰을 받습니다. 의사선생님 뭐 하라면 또 그대로 합니까? 아니에요. 또 한 병원 더 가봐요. 온 데를 다녀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못 믿기 때문이에요. 자, 사람의 말을 못 믿어서 한번 듣고 긴가? 아니야. 아닐 수 있어. 그런가? 이런 생각하면 다른 데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 그대로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할례 없이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걸 여러 현상들을 통하여 보게 하셨고 또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성도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잘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읽어놓고 들어놓고 과연 그런가? 하고 아니야 이방인 할례 받아야지 할례 안 받았잖아 그럼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어 할례 받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험한다고 베드로는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하셨어요.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15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다. 선지자들은 구약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16절부터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것은 야고보가 후회하는 얘기인데 제가 당겨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아모스 선지자예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60년 전에 아모스 선지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보시면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한다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된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뭐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선택하셨다는 이 말씀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읽었어요. 들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발 그 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슬쩍 뒤로 자기네들이 싫으니까 뒤로 밀어놓고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있는 거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 듣고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면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내가 살아오면서 몸에 뵌 이 관습과 풍습이 더 중요해요. 그걸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놓고 그걸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슬쩍 버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관습에 피해를 봤는데요. 어떤 일이냐면은 자, 우리 대한민국은 남존 여비 사상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굉장히 남자 중심이고 예, 남자는 왕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죠. 그래서 한국에 시집온 우리 동포들이 이런 문화 차이를 갈등이 있기도 하죠. 그죠? 중국은 남녀 평등이잖아요. 한국은 남존 여비의 사상이 있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는 나라예요. 그것이 이제 저한테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중사랑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얼마나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오는지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예 우리 성도들이 예, 너무 많은 우리 교회였죠. 그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복음을 제가 설명을 하고 가르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했을 때 세례를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이 어떤 법이 있냐면은 목사가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전도사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한 그 학교가 속해 있는 교단에는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목사만 줄 수가 있어요. 전도사는 세례를 못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학교에 나온 사람으로서 그 학교 법을 머리에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세례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는 교단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나온 거죠. 그래서 참 고민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교단을 옮겼습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란 교단, 교회 소속이 한 4,000개의 교회가 소속이 돼 있는 그 교단으로 옮겨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또한 그 교회 지금 그 교단의 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세례를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요. 이제 그 학교는 아직도 여자에게는 목사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한국 관습에 젖어서 살아온 사람이라서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을 할 때는 그냥 공부가 하고 싶어서 했지 목사가 되거나 교회를 개척하거나 이런 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공부하려고 학교를 갔는데 이제 그런 이제 관습에 매여 있는 학교를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죠.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 상황에 교회를 하자고 우리 성도들이 요구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자가 무슨 교회를 개척해? 그리고 여자를 아주 그냥 저는 비하하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목사가 돼? 목사하려고 교회 한 거 아니거든요. 신학한 거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수 교단을 옮길 때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도를 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목사가 되라고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제가 또 목사로 사역하면서 나도 모르게 또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학교에서는 목사 안수 안 된다 하니까 나도 모르게 또 내가 괜히 목사가 되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하셨는데도. 그래서 저 나름대로 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가 되게 한 것이 맞다면 이 교회의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운 게 아니라면 열매가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20년 동안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등록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생겨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재하신가 충만함 이런 역사 열매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목사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요엘서 2장 29절에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김상봉 목사님께서는 독립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하는 이유기도 하대요. 성령께서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성령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자들에게 목사로 안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근거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자, 성령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증거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의 말이 뭐가 필요가 하겠습니까? 예, 그런 성경 구절에 의거해서 말씀에 의거해서 자 이방인도 선택하시고 유대인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온 성경 말씀이 다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온 경험과 관습에 매여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이요 중국에서 계속 이제 전보로 다니면서 이제 한국에 나올 때 불안하니까 한 30만 원을 내고 점을 보고요 복주머니를 하나 받았대요. 그걸 가지고 차고 있으면은 이 출입국을 무사히 공항을 통과한다고 그 점쟁이가 얘기해서 그걸 가지고 차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교회를 왔습니다. 내가 이걸 차고 있어서 무사히 통과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런 것은 우상이라고 하니까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혼날까 봐 나를 지켜주는 뭐가 없어질까 봐 그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옆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불태워버렸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이사하는 날이, 내가 쉬는 날이 이날이라서 이사 날짜를 정했는데 그날이 손이 많은 날이에요. 어떡하죠? 이사하다가 재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되죠.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따지는 거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그냥 더불어 모든 일 하면 되잖아요. 결혼식 받는 것도 그러고 뭐 우리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날 지켜준다는 건 못 믿어가지고 계속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복주머니 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절에는 바울과 바나바도 증거를 합니다. 내가 지금은 1차 선교 여행을 지난 후에 1년 정도 지난 후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많은 여행을 통해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임재하신가 역사하신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너무나 많은 열매를 본 그 증거에 대해서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말을 다 들은 자 그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이신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 베드로가 아까 쫙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도 듣지 않았냐 그 말 인정한다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요한의 형제는 처음 맨 처음 순교했죠. 야고보가 사도가 있는데 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래서 이 당시 예루살렘 의장 역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땅땅땅 두드리면서 결론하고 얘기하는 것이 19절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도 하나님 백성 받는다고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할례를 뭐 해라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 한다?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다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무엇입니까?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습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신득의 교리를 이렇게 확정한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바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살아온 경험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말씀으로 살았느냐? 심판받습니다. 내 경험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틀렸다 그래요. 바로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 경험과 지식과 모든 관습과 풍습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으면 구원받는 이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후 우리 성경 암송대회 하는데 암송하지 않는 분들 열심히 암송 또 말씀에 가까이 가는 생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